지난주 태국에서 열린 물산업전시회에 경북 지역 5개 기업이 참여해 56건, 778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들 기업은 동남아 국가의 폐수 배출 규제와 물시설 개발 등에 힘입어 수출 상담회에도 현장에서 MOU를 체결하거나 제품을 판매해 향후 대규모 수출이 기대됩니다. 경상북도는 물기업 해외 진출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난해 7건에 1,7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